안녕하세요.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구 집사입니다.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. 아멘.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성육신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.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다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.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. 이 비유에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, 즉 죄로 인하여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기쁨을 얻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.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알아야 할 것은 누군가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으러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잃어버린 양은 이미 길을 잊어버렸기에 혼자 스스로 목자한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. 비유에 나오는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이 양을 찾아 가야 합니다. 이것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따르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고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.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입니다. 우리는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그리고 열심히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잃어버린 은전 또한 잃어버린 양처럼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누군가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찾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수고가 동반됩니다. 잃어버린 은전이 주는 다른 한 가지의 교훈은 찾아야 하는 그 대상이 우리로부터 먼 곳이 아닌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?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여인처럼 부지런히 그 영혼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. 이 비유에서 우리는 죄인을 기다리시는 눈물겨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지시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. 앞선 누가복음 15장의 두 가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랑하는 유수원 교회 성도 여러분, 우리 모두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깝게 찾고 계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. 저희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라티문 선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라티문 선교사님은 중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1873년에 중국으로 가신 미국 남침례 교단의 여성 선교사님이셨습니다. 그리고 40년 동안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토록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. 그분이 나는 복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. 누가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이젠 그 말을 지상 대명령을 통해 지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자녀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.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?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시고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오늘 아침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보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.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 유성 교회에 더 많은 교회들이 연결이 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. 그럼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번 또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배웠습니다. 아니 아버지 정말 우리 유성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이 일에 앞장서면 정말 우리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래 동참해서 유성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또 유성 교회 더 많은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여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특별히 저희가 성탄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해 보았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 아직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.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저희 유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은 교회들이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연합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유성교회와 우리 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옵고 이번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